꼬맹이가 마치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야. 근데 그 아저씨랑 눈독 안 들이겠냐? 눈독 들이게? 근데 유라가 이거 쓰기 어렵다고 하더라고. 비싸다고 하더라고. 이것이 사줘도 못 온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게,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내가 지마 이거 하는 거야 지마. 근데 지마 수영이가 이거 지마 기대하고 있어 지마. 엄마가 잘해갖고 뜯어내라고 그러는데, 근데 유라가 못 온 거 내가 해놓으면 성공이야. 너희들이 못 해도 잘한다고 해라, 칭찬해라. 자, 이쪽이 아니고 가능하시겠어요? 아, 갖다 대면 되는 거지. 안 되긴 왜 안 돼요? 확실하세요? 갖고 와봐. 수영아, 수영아, 엄마가 간다. 수영아 기대하고 있어라. 엄마가 손재주는 좋지 않냐? 끼고 기대를 해볼게. 푼다 푼다. 수영아 이거 바로 났다. 오,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? 이거 마음에 들어요. 아니야, 이거 본인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. 이쪽 이렇게 해야 된다고. 수영아 기다려라. 수영아 거짓말 다 왔으니까 기다려라. 엄마가 지금 보고서 딴난 게 너를 위해서 엄마가 무슨 못 하겠냐? 딸라! 내가 솔직히 내 돈 주고 너 못 사주겠다. 내가 이걸 내가 너한테 파낼게. 이거 왜 이래? 이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마지막 차단! 알겠어요! 이거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, 이렇게? 여기 들어가. 지은아! 이거 깜짝 오면 네 돈 주고 사야 되겠다. 나 솔직히 이럴 거 쓰면 돼. 이러고 나 진다고 했으니까. 저기요, 이거 좀 바꿔줘서 한번 줘보세요. 에? 좀 한번 바꿔봐요. 제가 말씀드렸죠? 쉽지 않다고요. 힘들 거 아시죠? 저만 잘한다고 힘겨우니. 이게 쉽지 않다고 했죠? 이게 사드려도 이거 사놓고 안 쓰는 분들이 한 80%로 내가 확신. 수영아, 또 간다. 수영아. 엄마 조금만 잡아가지고 하셔야 돼, 조금만. 엄마 또 간다. 수영아, 왔다, 왔다, 왔다. 봐봐. 수영아, 너 머리 짧지 않아?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뻐. 그냥 되는 것이. 현인아, 스타일로 간다. 수영아, 간다. 안 빼봤구나? 반지 안 빼. 이거 뭐야? 수영아, 가자. 수영아, 가자. 엄마가 이거 하고 있다, 지금. 너 죽었는지 지금 너를 위해서 하고 있다. 수영아, 가자. 수영아. 어떠냐? 이렇게 오늘 못 나가지. 수영아, 아무래도 네 돈 주고 사야 되겠다. 머리 이렇게 했는데 저 가시랑 사주겠냐? 세 번 기회 줬거든? 그 네 번째 했는데 지금 한 시간 적어 있는데 저 가시랑 사주겠냐? 야, 꿈도 꾸지 말자. 너 단발이잖아. 너 모자 쓰면 어울려. 이뻐. 야, 모자 쓰고 다녀라. 뭘로 이걸 탐내냐? 그거는 괜히 건적쓰니까 넋내지 마라. 모자 없으면 내가 시장에서 2만 원짜리 하나 사줄게. 엄마 어떻게 가지 그거 못하냐고 또 전화 오고 배웠구만. 뭔 너 머리 파말라고 이걸로 욕심을 내냐고 그렇게. 약속도 없는 게. 유라가 이제 놓고 대인 게 너 필요 하면 가끔 한 10분만, 아니 한 20분만 네가 서들면 되잖아. 네가 가끔 써라. 50만 원 주고 이거 사야. 진짜야? 응. 50 얼마. 더 줬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. 그럼 더더욱 안 되겠네. 좋은 방법이 내가 생겨났다. 모자 쓰고 된 거지. 걔로 돈 아낀 거다. 출발하기 전에 전화는 해줘야 된다. 왜냐하면 내가 너 오는 동안에 내가 쓰고 있었을 게 있으니까 네가 예약을 하면 내가 미리 해버리던데. 그렇게 예약은 겹치면 안 되잖아. 안 겹치고 그럼 해야 돼. 엄마 머리 뭘 쓰면 하는지 알지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모자 쓴 것이 걔로 빠를 것 같은데 모자도 또 잘 어울리고. 어떻게 생각하냐? 그냥 모자 쓰고 다녀라.